헐. 딱 요걸로만 하죠. 그럼 일단 거울로 유령방 한번 확인. 여기 어디죠? 웨이팅 룸이잖아, 그지? 웨이팅 룸이죠, 웨이팅 룸. 정보. 어디에 있나요? 정확히 웨이팅 룸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걸 여기서 쓰기 힘들 텐데. 그러면 이걸 소환을 하자. 써니미도 자, 소환진에서 소환했어요. 유령은 지금 어디 있죠, 그러면? 차펠에 있지. 유령은 저 차펠에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면, 여긴 웨이팅룸이 유령방? 이거 물어보면, 봐봐. 엔트랜스. 엔트랜스 컬리더라고 나오겠죠? 엔트랜스 컬리더 콜 하죠.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거울은 진짜 유령이 좋아하는 유령방을 알려주는 거고, 위저버드는 현재 유령이 있는 위치를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위저버드 써가지고 너서리룸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한마디로 유령이 거기 너서리룸에 들어가서 너서리룸을 알려줬을 수도 있단 거야. 예를 들어서 파란 방, 이렇게 보이스 베드룸인데 거기서 잠깐 나가서 화장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로 알려줬을 수도 있었던 거지. 진짜 유령방을 정확히 보고 싶으면 거울을 쓰는 거야. 위저버드는 유령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거울은 유령 방을 알려줘. 근데 그 유령 방이 뭐다? 아까 설명의 연장선이야. 유령 방이란 거는 유령이 가장 좋아하는 방이다. 유령이 가장 좋아하는 방일 뿐이지, 유령이 맨날 거기 주구장창 거기 눌러붙어 살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으냐, 두번 보죠. 오, 잘못 눌렀다. 끝에 남자방 같거든요, 이거? 남자방 한 4번? 4번인가? 룸, 4번? 4번, 5번? 5번. 그지? 남자방 3번, 막 2번, 막 이렇게 거울이 잘못 알려줄 수도 있잖아. 자, 1번, 2번, 3번, 4번. 얘가 5번이겠죠? 예배당에다가 소환을 해버려. 유령을 예배당에다가 소환을 해도 유령방은 어디에 해야 돼? 유령이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디에 해야 돼? 내가 여기 소환해도? 그치, 남자 5번 방이어야 되지. 그래서 거울을 한번 본다, 이렇게? 좋대, 보였지? 남자 5번 방? 이걸 위자버드에 써서 넣냐고 물어보면? 또 엔트랜스 나오겠지. 살짝 앞에 나왔겠죠? 아까랑 대답이 다르죠? 어디까지 갔지? 저기 있네. 저기는 커리더.
이상한 또 딴 데로 갔죠? 그죠? 대충 잘 봤죠? 유령방 물어봤을 때 이제 유령방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유령이 그냥 지가 있는 곳 알려주는 거다. 유저보드는 자기가 있는 곳 알려주는 거야. 근데 거울만이 진짜 유령이 좋아하는 그 유령방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위저보드로 유령방 찾고 시작할까요? 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야 리빙룸이야. 탱고로드 리빙룸이 나왔어. 근데 유령이 벤시 막 팬텀 레이스 이런 거면은 시작하자마자 필살기 써가지고 사람 따라갔을 수도 있잖아.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맞아.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유령의 유령방까지 갈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나서 아이템을 써야 돼요.